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은 시청자 질문이고, 닉네임 티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해 주신 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자분이 자리 없습니다. 예. 원래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주제가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입니까?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죠.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는 다 자본주의입니다. 물론 중국은 예외고요. 중국은 예외.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다 자본주의예요. 그리고 저는 자본주의 나라에 대해서는 크게 막 불만은 없어요. 예. 물론 자본주의도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력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자본주의의 장점이죠.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받는 거. 내가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좋으면, 매주라인처럼 회사에서 고과가 좋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죠. 좋은 데 일해서. 아니면 내가 좀 사업 수완이 좋으면 일반적인 월급쟁이보다 몇 배의 돈을 벌수 있고, 내가 투자 같은 거 잘하면 그 투자 가치를 인정받고 뭔가 좀 올바른 곳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사람이 평생 일하면서 볼수 없는 돈을 만질 수 있죠. 예. 이게 자본주의의 장점이죠. 예. 이건 뭐 여러분도 부인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예. 자본주의의 장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 사실 지금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대학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 갔으면 그 좋은 대학교 가는 성과에 대한 보상이 뭡니까? 좋은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뭐 대학교에 목매고 있잖아. 물론 옛날처럼 뭐 모든 사람이 4년제 나온다고 다 좋은 데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대학교를 가면 좀 좋은 기업을 갈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지 않나요? 성과라고 말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부입니다, 공부. 머리. 예. 그리고 운동. 우리나라에서 스포츠 같은 거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몇십억 돈벌수 있잖아요. 야구 봐봐요. 그냥 방망이만 잘 때려도 FA 때 얼마 받습니까? 100억 넘게 받잖아. 여러분, 그거 보면서 뭔가 좀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안 느껴요? 야구에서 꼴랑 잘하는 게공 받고 치는 거밖에 없는데, 뭐 4년 FA 계약으로 100억씩 따내고, 150억씩 따내고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과연 그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성과라고 말하는 거 보면 이제, 뭐 공부, 운동, 그리고 연예, 예. 네. 연예인 같은 경우에도 뭐 히트곡 잘 나오고, 아니면 좋은 작품 만나가지고 대박을 터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생 피는 거죠. 네. 1번하고 2번하고 좀 비슷한 건데, 1번은 보통 우리가 그런 거죠. 뭐 스펙 같은 거 쌓는 거.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특정한 분야에서의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장점은 이 정도만 얘기하십시오. 장점은. 네. 이거는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장점은 여러분 다른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얘기하는 두 가지 말고 장점 또 있나요? 아! 하나 더 있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경쟁을 통해, 개개인의, 능력과, 어떤 그런, 스펙을 올릴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기본이 경쟁이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뚫고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좋은 대학교 나고 좋은 기업 다닌 것도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란님도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 지금 일하고 있는 데가. 여의도 뭐 고등학교 다닐 시절 상위 2% 밑으로 자빠지면 골로 간다는 마인드로 쌔가빠지게 공부했으니까 좋은 대학교 가서 또 좋은 대학교 가서 전학기 장학금 받으면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나니까 좋은 기업 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나만 이렇게 이제 쇠가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은 경쟁을 피할 수가 없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번째는 그거죠. 네. 자본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물론 이거는 단점에서도 나옵니다. 단점.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본주의니까 다 할 수 있죠. 뭐.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요. 돈만 많으면 사람도 고용할 수 있고 좀 나쁘게 말하면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얼마면 될까? 그럼 가능하다고 생각돼. 결혼도 가능하잖아. 과연 돈으로 안 되는 게 무엇인지 좀 얘기하고 싶네. 얼굴도 고칠 수 있고. 안 그래요? 얼굴도 고칠 수 있고, 뭐, 좋은, 고등학교라는 학군 좋은 데로 갈 수도 있고, 양질의 어떤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과외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 네, 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 같은 거 입을 수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죠. 네, 거의 돈으로, 이 자본주의 국가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쫓는 곳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단점. 단점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저 4번의 장점으로 얘기했던 게 단점이 됩니다. 뭐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는 마인드. 사람보다 돈이 더 귀해지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 이꼴 예. 천민 자본주의. 와 임명 경시품죠. 네. 물질이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돼버렸죠. 네. 인간의 존엄성이나 개개인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득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돈이 더 나올까? 이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보면 반대 마인드가 공산주의잖아. 안 그래요? 사회지. 예. 물질, 그거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왜? 돈 많은 사람이 갑질하면 돈으로 무마시키는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뭐 돈으로 이제 합의해가지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유전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돈 있으면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고, 돈 없으면, 돈 없기 때문에 유죄가 된다. 이거 지금도 현재도 유한 말입니다. 왜 유한 말이냐면, 일단 돈이 있으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있잖아요. 법에서도, 법 앞에서 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개뻥입니다. 뭐가 평등해? 왜냐? 우리가 법에서 이제 심판을 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잖아요. 고유 권리거든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가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방의 어떤 그냥 변호사하고 대형 로펌에 있는 변호사하고 기업으로 움직이는 억대 수익을 받는 그 로펌의 변호사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여러분. 예, 네, 저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도 왜 그 대기업 관련 뭐 소송 같은 거, 대기업 회장님 뭐 이렇게 뭐 잘못 저질러 가지고 재판까지 가잖아. 그러면 거기 한 명 변호한다고 변호인단 몇 명이 붙는지 아세요? 10명이 붙어, 10명이. 그 한 사람당 인당 1억씩이야. 그러면 그 사람도 인건비만 10억이 넘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재판 한번 받는데 10억이나 돈을 투자할 수 있어?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것만 투자하겠어요? 소송 1심에서 끝나겠어요? 아니죠.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죠. 여러분 보통 보면 대기업 관련 소송은 거의 대법원까지 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법원 못 가요. 왠지 아세요? 돈이 없기 때문에. 돈과 시간 너무 많이 들거든. 네. 사람들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지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못 갑니다. 돈 많은 사람들 보면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다 가죠. 왜냐, 그만한 돈과 시간이 있으니까. 그분, 돈이 있으면 또 시간을 살 수 있어, 시간. 그래서, 돈 없으면 있잖아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하냐 하면, 국선 변호인이 선임해집니다. 국선 변호인. 돈 없는 이제 피고인이 만약 돈이 없다. 변호사라도 살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도 국선 변호인이라고, 나라에서 고용하는 이제 고용인, 변호인을 해주는데, 근데 말이 변호인이지, 사실 뭐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진 않아요. 예. 네. 그리고, 보세요. 유전 무죄. 이게 아직도 왜 통용되냐 하면 나중에 설명할 것 같은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유족도 만약에, 유족,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가, 뭐, 재해를 사망을 했어. 그러면 유족들한테 돈이 없어봐. 합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과실 있는 사람 깜빡 갑니다. 근데, 유족들한테 뭐 돈으로 합의해주고, 보상해주고 하잖아. 그러면, 합의되면 어떻게 돼요? 공소권 없이 되는 거야. 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죄가 있는데 죄가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돼가지고. 아니면 실제 형량보다 작아진다거나. 이게 뭡니까? 돈의 힘이에요. 돈의 힘. 돈으로 법까지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 특히 대한민국은 난 더 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물증 맞는 죄에 대해서 좀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쪘잖아. 돈 말고 초조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비니빈 부입부. 네,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고, 부자인 사람은 계속 부자다. 강남 사는 사람은 계속 강남 살고 빈민촌에 사는 사람은 계속 빈민촌에 사는 거예요. 왜냐? 그냥 거기 살고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돈을 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왜냐? 집값이 올라가니까. 물론 세금 같은 거 많이 내겠죠. 그리고 강남에서 그렇게 비싼 집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냥 일반 월급쟁이일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전문직 아니면 사업가입니다. 아니 연예인이거나. 일반적인 수익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익구조가 달라요. 네. 거의 세금 내는 수준이 우리 한 달 연봉, 이거 한 달이 한다. 1년 연봉치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그만한 돈을 버는 사람. 지금 여러분 보면 서울에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집값 올라도 서울 변두리에 집값 오른 거하고 서울 강남 상구에 집값 오른 게 똑같습니까? 아니죠. 한 네다섯 배 차이 날걸요, 아마? 더 차이 나겠지. 그래서 올라도 오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으면. 물론, 그만한 책임도 따르는 거겠지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면, 네, 뭔가 혜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나면, 이 상태에서, 보다 높은 단계로 진입하기 어렵죠. 뭐,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예. 네. 내가 개개인 노력한다고, 우리 집안을 뭐 이렇게 바꾼다고는 하기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태어난 말이 뭡니까? 수저 계급론. 이런 말 들어봤죠?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예. 네. 이런 말 들어봤죠? 태어나부터 수저를 물고 태어났냐, 없이 태어났냐.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요즘엔 이 수저 계급론이 좀 설득력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개개인의 노력으로 내 혼자 잘한다고, 내 혼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집안을 일으킨다거나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나 물가는 더 올라갔잖아.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돈이 없는 사람은 지금 와서 돈을 모아서 뭔가를 일구기가 힘들어요. 집을 사기도 힘들고, 부를 추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말씀 안 드렸나? 똑같은 구급공무원이 돼도, 급수저가 구급공무원 되는 거하고, 흙수저가 구급공무원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런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 구급공무원 돼도 월급만 170, 180 받아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A랑 B가 있어요. A는 집이 잘 살아. 건물주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얘 공무원 합격하면 뭐 외제차, BMW 520D 신상 하나 뽑아주고 30평짜리 아파트를 해줘요. 네. 그냥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자기 거예요. 뭐 대출금 낼 필요도 없어. 그냥 관리비나 자동차 세면 내면 돼. 기름값이나 다내 거예요. 근데 B는 집이 어려워. 집이 부모님이 이제 일용직으로 일하시고 자기도 빚이 있어요. 자기도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비 한 4천만 원 있어요. 그래서 어렵사리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170만 원으로 돈을 받는데 그돈 가지고 학자금비 받고 뭐 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6년 동안 돈을 못 모아요. 왜냐면 학자금비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학자금 대출 갚아야 되고, 그 집에도 또 살림 보태야 돼. 왜냐? 부모 이제 나이 드시고, 연로하시기 때문에, 얘가 용돈 쓰라고 한 3, 40만 원 보태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난 정작 쓰지도 않은 돈이 없어요. 그런 공무원도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B 같은 케이스. 다르다는 거,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매직 알림은 금수저다. 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이저 랄님은 다른 게 그런 거예요. 메이저 랄님 회사에도 그런 사람도 있을까? 메이저 랄님 같은 케이스. 메이저 랄님은 회사 입사하자마자 부모님한테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얻었어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집을 주기 그렇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나도 대학교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이 있어. 그래서 나는 집 사는 거에 포기했어요. 왜 포기할 수밖에 없냐? 내한테도 지금 현상이 뭐 돈을 좀 번다고 하더라도 뒤로 다 나가다 보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 일단 빚부터 갚아야 될거 아닙니까? 매주라니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예. 네. 자본주의 사회가 봐봐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게 능력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 대부분이 경쟁 사회와 능력주의예요. 경제가 능력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다 깔려있어. 능력과 경쟁. 선진국 가면 몇 군데 다 있잖아. 몇 군데 다 있고, 그리고 대기업 다 있고요. 그런데 아무나 뽑아주지 않잖아요. 아무나 뽑아주지 않잖아. 이게 장점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자본주의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어. 장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능력만 좋으면, 좋은 머리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대학교 나왔으면, 아니면 운동을 정말 잘한다면, 게임을 정말 잘한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능력이 딸린다거나 경쟁에서 도태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 능력이 좋은 게 아니잖아.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애초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경쟁에서 밀릴 수 있잖아.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경쟁에 밀려버리면 그 결과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 가야 되는데, 중소기업조차도 괜찮은 곳은 엄청난 경쟁을 치러야 돼. 그러면 그런 경쟁에서 도태가 돼버리면 할수 있는 게 많습니까?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거나
보수나 대우가 좋지 않다거나 좀안 좋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 살아남게 하는데 그런 일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머리가 딸려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거나 대학을 못 다닌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을 받아주긴 합니까? 안 받아주잖아. 지금 보면 대학교 뭐 쓸모없다, 가치 없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 대학교 가잖아.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에서 아직 고졸 졸업자만 가지고는 내가 능력이 정말 좋지 않는 한은 경쟁력이 없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고졸은 이제 흔해 빠진 학력이 돼버렸잖아. 대졸도 어떻게 보면 흔해 빠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대학교를 보내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예.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 선생님이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똑같이 대합니까? 아니지, 격을 더 버리죠.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생 고민 사연 했을 때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서운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런 진로 상담은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나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진로 관련 상담은 담임 선생님 뭐가 아니냐고. 아니면 진로 상담 교사님이 있을 텐데. 왜 그분들한테 안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냐 하면, 저도 물어봤지만, 선생님이, 내신 상등급 안에 안 들어오면 상담 안 받아준대요.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한 1년 전에 얘기일까요? 1년 이내에. 아마 지금 그 친구는 아마 대학교 다닐 거예요, 지금. 예. 네. 이게 남학생만 얘기한 게 여학생도 얘기했어. 이게 남고 여고 다 일어나는 거야. 내신 상등급 안에 이제 우등생 반에 안 들어가면 상담 같은 거안 받아준대요. 진지하게 얘기 안 해줄게.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얘기해. 내가 또 기억나는 게 뭐냐 하면 뭐 남학생 같은 경우에 만약에 4년제 못갈것 같으면 뭐 서성한 일 한다. 폴리텍 있잖아, 폴리텍. 폴리텍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어차피 뭐 공부해도 안 되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연장만 찍고 기계 만지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폴리텍 가려고 합니다. 가니까 선생님이 거기 가서 뭐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케이스가 한번 돼 있어. 여학생도 선생님 저는 공부에 소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사람 먼지 머리 만진 거 좋아해요. 그래서 미용비 하고 싶습니다. 뷰티 디자인과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선생님이 웃으면서 거기서 뭐 하려고? 코웃음 치면서 그래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성적 안 좋은 사람은 사람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서 선생님마저도 이런 능력주의와 경쟁에 굉장히 팽배해 있는 거야. 세뇌당한 거야,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 안 그래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선생님마저도 능력주의와 경쟁을 통해서 얻은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생이랑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능력과 경쟁이 버무려진 직업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여러분 선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범대나 교육대를 나와야 돼. 그렇지 않나요? 근데 거기가 아무나 갈수 있습니까? 아니죠.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가는 거죠. 능력 인정받아 갈수 있죠. 임용고시도 아무나 시험 쳐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고시 난이도 엄청 많죠. 임용고시도. 5년, 6년 하신 분들. 철저한 피가 터지는 경쟁을 통해서 들어왔어. 선생이란 직업 자체가 이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야. 이미 사고방식이 이런 걸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사람인데 과연 학생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편견 없이 볼수 있을까?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다.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자본주의가 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나쁜 것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나쁜 것도. 그래서 이 나쁜 부분을 어떻게든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 뭐 학벌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학벌 가져도 실제로 이제 실무에 가가지고 적응 못한다거나 아웃풋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 천지 삐까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능력도 중요하지만 실무주의, 실무를 인정받고 실무가 좋은 사람들이 좀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너무 가만급 위주로만 가다 보니까. 아무튼 자본주의가 좀 좋은 쪽으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